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검사실입니다. 이 동영상은 방광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계신 환자와 가족분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방광내시경 검사란 방광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방광에 생긴 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직 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 염증이나 혈뇨가 있을 때, 방광암이 의심될 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을 풀고 심호흡을 하면서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는 검사 과정, 검사 전 준비사항과 검사 후 주의사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검사용 침대에 누워 양쪽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를 잡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변 보는 입구와 주변을 소독합니다. 필요에 따라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몸에 최대한 힘을 뺀 상태에서 방광 내시경을 소변 보는 통로를 따라 방광 안으로 삽입하고 방광 내부를 관찰합니다. 중간에 생리식염수를 방광에 주입하기도 하는데 만약 소변이 마렵다면 참지 말고 의료진에게 말씀하십시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몸에 삽입했던 기구를 제거하고 검사를 마칩니다. 여성 환자분들도 남성 환자분들과 검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광 내시경 검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으며 식사는 하셔도 됩니다. 검사 후에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3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소변을 보는 부위에 통증이나 혈뇨, 빈뇨 등의 증상은 며칠 후부터 점점 호전되는데요. 방광에 자극을 주는 술, 커피, 콜라는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고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혈뇨 증상이 계속되거나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방광내시경 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검사실에서는 환자분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